댄스 보컬 16개 팀 경합 라니아 BLA CK류 가이엑스 딥 특별 공연도 펼쳐져 상파울루는 연합뉴스 김 재순 특파원은 브라질에서 K-POP, K-POP 이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K-POP 스타를 꿈꾸는 브라질 젊은이들이 참가한 2018 K-POP 경연대회 가21 저녁 현지 시간 상파울루 시내 마르치 센터 마트 센터에서 열렸다. 5회째인 올해 대회 예선에는 브라질 전국에서 71개 팀이 참가했고 오디션을 거친 댄스 11개 팀과 보컬 5개 팀 등 16개 팀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상파울루 2018 K-POP 경연대회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01 현지 시간 2018 K-POP 경연대회가 열렸다. 브라질 한국문화원 제공 지난해 댄스 부문 1위를 차지한 엘리언스가 대상을 노리며 참가했고 BFK01 그룹은 이번 대회를 통해 프로 커버 댄스 팀으로 데뷔했다. 특히 올해 대회는 브라질, 미국, 멕시코 등이 참가한 월드 팝 페스티벌의 개막 행사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K-POP 존이 설치됐으며 각국의 뮤지션들이 K-POP 공연에 나서 한류 팬들을 열광시켰다. 상파울루 2018 K-POP 경연대회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01 현지 시간 2018 K-POP 경연대회가 열렸다. 5회째인 올해 대회 예선에는 브라질 전국에서 71개 팀이 참가했고 오디션을 거친 댄스 11개 팀과 보컬 5개 팀 등 16개 팀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브라질 한국문화원 제공 이와 함께 팝클래식과 부채춤 축하 공연에 이어 한국의 아이돌 그룹 라니아 BLA CK류 가이엑스 DB 특별 공연이 펼쳐져 한류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경연대회를 주관한 권영상 브라질 한국문화원장은 단순히 K-POP 실력자를 가리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 뮤직 페스티벌과 연계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면서 앞으로도 K-POP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FIDELISELC@YNA.CO.KR 2018년 7월 21일 11시 51분 송고